병신병자인데 술신병자라고 하는 거지. 만나자마자 향수를 뿌려 먼 날이 간지. 오늘 개치기 오니까 혼내줘야겠어. 때려버릴라고? 때려버릴라고. 뭐 이제 원수진 것도 없잖아. 아니 생각해보니까 안 챙겨졌다? 그 나는 이름만 알지 사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지금 때려버리기 싫어하려고. 나도 뿌려야지. 아우 냠냠냠. 쟤는 온다니까 재밌게 해줘보자고. 술도 한 번에 두 발로 왔다 네 발로 가게 만들어줘. 자기 형인 거 아닌데? 똑같이 생긴 거 같은데? 존나 비슷하게 생겼네. 안 오는 거야. 못 참겠는데? 이렇게 시간을 안 지키면. 정신, 시계 자국도 없네, 씨발. 형! 형!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형? 뭔 찌라시를 이렇게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요, 늦었다고. 아, 이런, 씨발, 존나. 어린 놈의 새끼 몇 살이야, 너네? 개멀어, 족같이 멀어. 집 도어투도어 한 시간 반. 형 지금 안 사있죠? 나 구덕. 구덕이 더 멀어진 건데. 개멀어, 마오, 야, 씨발, 여기 스나이퍼 동네 아직. 네, 제가 이따가 만날 테니까. 진짜? 네. 적진으로 들어오고. 저격수, 왜 저격수? 저기, 맛이 있고. 기적은보다 김정유. 제천 출신 정유씨. 형, 그 와이프분한테 오늘 안 들어간다고 허락받고 온 거. 아니, 안 들어간다. 외박은 안 돼. 외박은 안 돼? 아, 막차는 타야 되는데. 형, 지금 막차 못 타면 어떻게 돼요? 택시 타는 거 존나 싫어. 택시 존나 나와. 택시가 한 7만 원 나오지 않나 거기? 아, 여기 택시가 매단 7만 원. 그 정도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차를 갖고 오려다가 네. 차가 있으면 술을 맘 놓고 못 먹어. 아, 또 대리 불러도 또 그게 그 가격이잖아. 네. 여기 그래서... 주차할 때가 아니면 여기? 나 오늘도 여기 한번 황금용 골드 드래곤 적진에 왔어. 야 진짜 여기를 지하철로 오지. 너네도 존나 예의들이 존나게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씨가 지하철로 여기를 서울에 오니까 진짜. 난 우리는 먼 데는 안 가지. 난 집에 바로 들어가 버려야지. 야 나 갈 때 좋댔어. 존나 먹여버리고 도망갔어. 그러니까 씨. 이봐 여기다 여기다 버려버리고. 여기 아니면 안쪽 여기가 좋네. 어 여기 좋네. 왕좌석 앉아줘. 아 이거 왕이야? 아씨 20분 동안 주종이 뭐야 오늘 주종이 뭐야 소맹이야? 뭐 다 먹으니까 안 가래요 형 드시는 걸로. 네. 술 개물이니까 소주 소맥 가자. 소맥 내가 소맥이랑 뭐 시켜야 돼? 뭐 시켜? 좋네 이렇게 샷이 되게 오랜만이네. 내 눈으로 담는 게 아니 나는 스나이퍼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스나이퍼 만나면 그냥 깐대매. 아니 한번 까보고 싶어. 그걸 안 할 것 같더라고. 야, 아니야 되게 싸움 존나 잘해. 근데 내가 계속 레고를 까잖아. 싸우는 거 보신 적 있으신데? 나? 싸우는 거 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어렸으니까 쫄아가지고 그랬지. 스나이퍼 네. 고향 갔는데 족밥이었다는 얘기도 있어. 네. 고향 친구들이 뭐 그런 얘기 하던데. 근데 형이 저 싸우는 것도 못 봤잖아. 오 강할 것 같아. 느낌이 있어. 아 근데 무흥이 형이 잘 싸울 것 같아. 무흥이 형이 잘 싸울 것 같아. 아 그런 거 존나 물어봤어. 예. 아 근데 무흥이 형은 맞지 않으면 누가 이겨. 내가 치지. 이렇게 헬스 해갖고. 아 근데 무흥이 형은 원래 그 타고난 게 약간 아, 말같이 생겨가지고 치가 존나 귀여워. 예. 아니 어제 생일이어가지고 아 그거 애기 좋아하는 거 시나몬을 좋아한다며. 시나몬 면봉. 예 이런 거. 아 그래. 예, 요거는 반가운데. 그래가지고. 모자 괜찮아. 나 모자. 예, 모자 이뻐요. 오 모자 괜찮아. 오 이거 이뻐요. 오 이쁜데? 야 몬스터. 나도 좋아. 내가 모자를 안 줄까? 모자 안 줬지. 끝까지. 개쳐. 일단 스티커네. 알아봐. 해야겠다. 소매 본다. 어떻게 타는 거야? 어떻게 타는 거야? 아 씨발 너 탈락. 아 에라이 아 근데 소주 타나서? 못난 놈. 뭐가 다른 거지? 제 눈빛에 맞췄잖아요 지금. 그거 잡아보고 싶어. 역시 스나이퍼 출신. 스나이퍼 잡으러 와. 그리고
싸움. 아, 투비지가 아니었죠. 투비지 아니에요. 예, 우리는 아니었죠. 우리는 그 아이돌 연습생이었었어요. 맨날 스나이퍼가 네. 옥철이한테 술만 먹으면 네. 너도 붓다 베이비냐 스나이퍼 사운드. 네. 무슨 의미냐? 붓다 베이비가 뭐예요? 몰라. 무슨 아기를 말하는 거예요? 몰라. 일단 하자. 자. 옥철이 형님 왜 싫으신 거예요? 어? 옥철이? 아니 싫어해. 아 방금 안 맞다고 그래서. 아니. 아니 나랑도 안 맞아. 안 맞는데 어. 돈을 잘 줘. 일 시키면. 누가? 아 걔가 돈을 잘 줘? 네. 돈은 잘 줘. 근데 나는 왜 안 줘? 나는 그냥 보내주면 안 되는 거야? 동생이니까. 그러니까 뭐 작업한 것도 있는데 그 형이 이제 막 그 강의를 나가잖아. 강의할 수 있는 사람 작곡가들이랑 뭐 해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막 합숙하고 소캠프 같은 거 했었어. 옥철아 나한테도 좀 일 좀 줘라. 씨발 돈 좀 받고. 그래 옥철이는 랩을 다시 배워야 돼. 아 약간 좀 옛날 후배들 만나니까 존나 선배 놀이도 좀 하고. 옛날에도 나는 그렇게 선배 같은 거 안 그랬잖아. 나는 존나 착하지 않았냐? 한 번도 안 했죠. 그치? 나 그래 나는 존나 그래서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추억이 없어. 추억이 없어요. 아니 근데 너네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도 일본 존나 갔잖아. 네. 너희 뭐 살짝 거만해졌대. 아니에요. 우리는 바빠서 거만해질 시간도 없었어요. 누가 그랬지? 스나이퍼가 그랬어요. 스나이퍼네. 스나이퍼가 얘 사대기 때리면서 너 맞았어? 저 맞았죠. 너 왜 맞았어? 네. 너 붓다베이비도 아닌데. 모르겠어요. 절 존나 좋아하니까 때리겠다. 이번에 가스라이팅의 잔재. 얘는 이번에 누구한테 갔지? 제천도 갔다 왔잖아. 너 제천 왜 갔어? 저 스나이퍼 엄마랑 같이 엄마가 만들어준 한약도 먹고 그랬어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일본을 가는 게 아니었어요. 막 난리가 나니까 저희가 둘이 가서 사장님 일본 가고 싶습니다. 아 진짜? 정말 가고 싶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 싸대기 딱 때리면서 그럼 가는 거야. 그럼 지갑에 10만 원. 그리고 나서 싸졌다 그런 거예요. 야, 근데 일본에서 뭐 번 돈 있을 거야. 그 저작권만. 그러니까 저작권도 그 김재유 이름으로 돌려놨다가 아, 나한테 씨발, 그때. 진짜. 그러니까 저작권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거 돌리는 데 6개월 걸렸어. 아, 너네는 씨는 싸대기만 맞았지 깨먹긴 돈이 없네. 저작권도 다 챙기고. 형질보다 높죠. 근데 일본 네. 활동했을 때 그런 활동비나 광고비나 그런 걸 아예 못 받았어. 나 남자 자격 갈 때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거기서 다. 아 근데 그 예능은 근데 그게 3개월짜리였잖아. 받았어도 안 줬을 거야. 형 근데 제가 질문 하나만 해도 돼요? 동산을 못 봐주셨다고. 존나 많지. 아 그래요? 네. 형들은 더 많지. 나는 우리는 그냥 네. 캐시카우였어. 스타이퍼의 캐시카우. 돈 벌어다주는 기계였어. 기계요? 원래 친한 형으로 시작했잖아요. 그치. 근데 왜 그렇게 변절자가 된 거예요? 그 새끼? 걔? 뭘 무슨 맛을 본 거예요? 그냥 존나 그냥 사장님이 사장 놀이 하고 싶었던 거야. 아오이 놀이. 약간 그런 거 좋아해. 약간 야 근데 자기보다 센 사람들 앞에서는 아니야. 그죠? 좀 족밥들 모아놓고 그래 나랑 무웅이랑 뭐 어디서 애들을 이제 어디 가서 씨발 뭐 치는 소리 한 번도 못한 애들 모아다가 지민이 형 얼마나 착해. 지민이 형 진짜 착해. BK 형 BK 형 그 BK 러브 저작권은 내 생각에 12년 있다가 정산해준 걸로 알고 있어. 아 진짜요? 12년 없어. 정산이 아니라 12년 만에 등록? 어 그러면 나 이렇게 나 나이 처음 나왔어요. 같은 선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네 맛있겠다. 냠냠냠냠냠 간파이 상처 못 넣어. 한번 찍어야지. 맛집이니까 얘기를. 냠냠냠냠. 맛있죠? 오마이. 이 새끼 왜 이렇게 맛없게 처먹는 거야? 오마이. 야, 일본 애들 안 줬나? 쌩깡 도망갔었어요. 누가 돈을 안 줘? 누구야? 너네 형이지. 너네 형. 네, 그 형. 내 형이 누구? 이정유. 아니구나. 니가 김기욱이구나 이 씨발놈아. 에라 이 씨발놈아. 배신한다고 전화 하나 했었고 씨발. 엄마 그래도 재밌게 놀았어 임마. 나는 사람들이 계속 너 언제까지 스나이퍼 깔래? 막 맨날 그런 얘기해. 아이, 평생. 뭐해 평생 깔 거야. 이게 파도. 차라리 더 유명한 놈을 까버리는 게 확실히 좋은데 이거 안 해도 해도 있어. 안 거의 미세먼지 같아. 그래가지고 그게 서로도 씨발. 네. 저 좋아하는 카페가 있어. 네. 커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아침에 커피 먹는 사람이니까. 아 그래가지고. 누가 등에 골드석고라고 봤더니 스냅프 동생이랑 눈이 마주쳤어 이렇게. 네. 여기 있는 거야. 아직도 살아있어. 뭐야 이제 그 있지. 그 옆에 봤더니 바로 또 스냅프도 앉아있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그 앞에 누가 앉아있지 하고 봤는데 어린애들이 네. 아 나 네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이거 씨발 가고 싶은 거 아니냐 우리 옆에서?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데 서로 눈을 마주쳤는데 서로 아는 척 안 했어. 그 말해주겠어. 야 이 새끼 사기꾼이야 그래.
아 근데 걔네도 당해야지. 아. 그 어린애들도 아, 나만 아, 그래야지 성장을 하지. 그렇지. 그래야 나같이 가정을 이루고 가장으로서 열심히 돈 벌고 성실한 삶을 살지. 만약에 그렇게 안 당하면 그렇지 성실한 걔 분명히 무슨 어디서 이상한 짓이나 하고 그렇지 너처럼 근데 여자나 그냥 밝히고 그럴 거야. 내가? 네가 그러지. 내가 인마 여자를 언제 밝혔어? 너 인마 엊그저께도 근데 무기 형은 음악 그만둔 거야? 장기간 휴식? 싸운 거 아니죠 형? 안 싸웠어. 아 야 왜 싸우냐 씨 나이 다 먹고 씨. 근데 너도 장기간 휴식이잖아. 나? 그래 너네도 음악 안 하잖아. 우리 술 먹고 있잖아. 근데 내가 가수야? 너 씨발 연예인이잖아. 뭐라고? 연예인이잖아 병신아. 뭐라고? 연예인. 아 씨발 아, 연예인이라는 말 그렇게 불냐? 형은 슈퍼스타였잖아요. 내가? 슈퍼스타였죠. 아 야 내가 얘기할게. 진짜. 아니야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거지 무슨 내가 무슨 슈퍼스타 그런 한 번도 없었어. 대한민국에서 1등한 사람이 유명 안 되잖아. 눈물자락대가 최고였지. 아 씨발 슈퍼스타 아니어서 족발을 아 진짜로 아 저 슈퍼스타 아니에요 이러면은 존나 어 겸손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한다? 가수로서는 뭔가 딱 이뤘잖아. 아 뭘 이뤄 개뿔 이뤄 씨발 네. 가득 꼈는데 씨발. 왜냐면 연예인 우리는 연예인을 하고 싶었어. 왜냐면 야 연예인을 그때, 하고 싶어서 스나이퍼처럼 들어오면 안 되지. 아니 그때 방송을 형들이 되게 잘 돌아다니죠. 맞아 맞아. 다른 애 숫자를 했어요. 방송을 많이 나가네. 방송이 잘 나가니까 또 어쨌든 이걸로 가자 그렇게 가서 간 거지. 그런 거 가지고 소가 네. 나 때문에 들어온 애들이 되게 많으니까 저 같은 사람들을 내가 지금도 만나 물어보잖아. 네. 다 우리 때문에 들어왔대. 야, 너네가 뭐 가봤더니 씨발 존나 개 씨발 양심이 나라고 존나. 정확히 말하면은 스나이퍼를 몰랐어요. 나도 그거 관심 없어. 저는 그거 왜 들어왔어? 스나이퍼가 우리 저거까지 내려와가지고 밥 먹었나? 나 그 뻔한 코스. 네. 근데 쉐이크를 싹 다 주세요. 뭔가 싸우기로 저 빨개는 싸우기다 빼도 진짜 빨개는 스나이퍼 싸우기로 저 보내서 나를 그 의리게 약속을 줌. 그 부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약속을 줌. 그 시대 플로우.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약속을 줌. 어쨌든 재미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아이돌 키운다고 깜쳐가지고 그때 했던 게 다 영상형이 한 거잖아요. YG 그 시스템이어서 저는 그런 거 배운 건 되게 좋았어요. 토네이더스 배치기 토네이더스 네, 배치기 토네이더스 배치기 토네이더스 배치기 토네이더스 배치기 토네이더스 배치기 토네이더스 배치기 토네이더스 만난 지 지금 30분 좀 지났는데 존나 술심병자들이야. 야 형 지금 얼굴 되게 좋아요. 사이퍼 싸우고 다 옥철이는 AI. AI. 아, 감정이 없다. 감정이 없어. 아, 오케이, 오케이. 나는 휴먼. 휴먼? 네. 아, 나는 휴먼. 옥철이 형은 그냥 읽는 스타일이다. 예. 형은 약간 스피드에 치중하고 형은 메시지에 치중한다. 형은 리듬을 탄다? 네. 씨발. 누가 더 빠른지를 무슨 말이야? 네. 마음 먹으면 내가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다. 아, 그래. 아니, 왜냐하면은 그 빠르게 랩하는 게. 네. 그 방식이 있어. 네. 그 알고리즘이 있어. 네. 그거대로만 하면 너도 네. 모든 사람들이 진짜요? 랩을 빠르게 할 수 있어. 존나 쉬워 그거. 그러면은 저도 트위스타 같이 할 수 있는 거야? 당연하지. 아 진짜요? 어. 철이 무슨 시속 300km 그만하라 그래. 아 씨발. 예, 형은 원래 빨라서 그런 시속을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보여줄 초롱도만 네. 제가 판단을 아니면 벌주 먹어야지. 야 씨발. 속사포는 조광일로 바뀐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조광일로 바뀐 거 아니야? 맞아요. 속사포는 배치기 탁이지. 아니 나도 속사포 나도 하는데? 너도 한다고? 긴 생머리에 청맞다 그녀 모습을 이제 두 분 다시 볼 수 없겠지. 어쩌다가는 모르겠지만 착하지 말 그냥 지나가는 거 아직 곤란하니까 제발. 오 야 안 녹스럽네.
잘하지. 이빨이 존나 노래. 한비죠. 형 만난다고 지금 집에서 이빨 닦고 왔는데. 아 근데 저 나랑 비교를 안 해. 아 근데 저는 오늘 형이랑 술 먹는 게 너무 좋아요. 뭐 엑스지가 뭔데? 그 일본에서 만든 걸그룹이야. 어디 있었어? 에이벡스 내 후배. 내 후배잖아. 야 너네 에이벡스였어? 저 에이벡스였잖아. 이래 저 에이벡스였죠. 야 그 에이벡스에서 한 거는 스나이퍼 다 슈팅 간 거야? 네. 네. 아 이거 무슨 스나이퍼 얘기야? 기승정. 이럴 거면 전화해. 니네 형이니까 니가 번호 알지 새끼야. 난 모르지 우리는. 좋은 형인 건 맞는데. 야, 그렇게 얘기하면 나 기분 나빠. 야 기철이 형 왔는데 좋은 형이라는데. 뭐? 씨발. 어? 어? 좋은 형? 미친놈이네. 피를 나는. 에이 기회주의자 새끼야. 네 스나이퍼가 포장마차 같이 하자고 하고 막. 어? 진짜로? 제가 남자의 자리 갈 때 3개월 때 엄청 바빴어요. 그랬는데 이제 기욱이는 집에 있고 그러니까 이 새끼를 데리고 제천을 듣고 왔어요. 부모님 보여드리고 뭐 목욕탕 가서 때 밀고 그러다가 이 새끼한테 그런 거 술 먹고 야 기욱아 너는 망하더라도 내가 포장마차를 내가 같이 하나라도 지켜줄게 같이 하자. 전화가 온 거야 전화에. 너 그때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어요. 근데 약간 긴감인가 하긴 했어. 아 씨발 믿었네. 그러니까 존나 믿었네. 믿어가지고 에이, 제가 시발, 그때 광식도 새끼. 그때 내가 촬영하면서 밤새는데 이 새끼한테 전화 온 거야 한 12시쯤에. 야 김성아 이 새끼가 배신한다는데 그게 맞아? 그런 걸로. 내가 지를 배신한대요. 스나이퍼가 그렇게 말했대요. 아 진짜요? 네. 아 그거 뭔 줄 알아? 네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 야 진짜야? 정말 병신 새끼야 지금 내가 우리 팀 알리려고 새벽까지 촬영하고 이렇게 죽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신발을 막 가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너 어디야? 제천이야 이 병신. 야이 씨발 가스라이팅 당한 족밥 새끼. 아니야 그래도 재밌었어. 야, 나는 그때 코디도 안 붙여줘서 막 서인국 그 코디한테 해가지고 빌려가지고 막 이거 하고 막 그러고 있었으면서. 원흉이네. 아유 새끼 뿌락지 않나? 미친 새끼. 아니요 근데 이 뿌락지. 야 너 카톡 가방. 아니야 나도 서울 사람이야.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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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 하나 주세요. 너 또 꼴에 자존심은 있어. 갖고 막 레슨이나 또 이런 것도 존나 하기 싫어. 또. 아 레슨은 그죠? 또 하면 안 돼. 내가 싫은 거. 아 뭔가 떳떳지 않잖아. 돈을 위해. 그죠. 내가 너처럼 너처럼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그죠. 래퍼가 되고 싶어서. 그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그 배치기라는 이름만 보고 나한테 사활을 거는 거야. 내가 그만큼의 어떠한 아웃풋을 줘야 되는 거야. 못 주잖아. 미안하잖아. 이건 사기잖아. 이건 사이퍼잖아. 그쵸. 그쵸. 그 돈으로 내가 뭘 해. 내가 그리고 씨알, 어? 자식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그래갖고 그래갖고 배달했지. 배달하다가 네. 아, 배달하는데 가사가 존나 나오는 거야. 아 힘들 때 또 그런 거 가사가 서른 살이 넘나 나와. 맞아요. 그래갖고 슬프네. 그래갖고 아 씨발 해야겠다. 슬프네. 아 근데 뭐 다 똑같죠 뭐. 다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치. 네. 근데 음악만 하면 안 돼. 요즘은 안 돼. 아이돌이 아닌 이상 아. 안 돼. 그만 사야 돼. 뭘 그만둬? 음악. 뮤직. MUSICLE 주네. 사장님.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사장님. 형님. 새로 한 병 넣으세요. 형 괜찮죠? 감사합니다. 아 근데 형 진짜 뭐 이런 거 말고도 그냥 자주 한번 술 먹어요. 저희가 한번 동네 갈게요. 아 이게 이런 거로 먹을래. 그래요? 이런 거 안 하고 술 먹는다 내가. 진짜 와 진짜 정없다. 원래 술 안 드세요? 평소에는? 술을 먹는 사람들을 좀 가려. 첫 만났는데 그 어떠한 싫어. 그 사람을 존나 가려. 형도 아이예요? 나 ISTP? 너 뭐야? 아이인데 말은 하고 공연도 해. 근데 속이 불편한 거야. 약간. 둘 다 성격이 별로 안 좋네. 난 좋지. 진짜? 난 좋지. 진짜 최고지. 최고지. 우리 되게 잘 그거 하네. 아 나랑 무인한데 그런 사이였네. 아 근데 형 무현이랑 안 친해요? 무인?
별로 안 친하진 않고 우리는 실망. 아, 팬들이 실망하는 것 같은데. 팬? 어. 야, 나도 이 새끼랑 고등학교를 안 나왔었는데 말로. 야, 너 나 내가 댄스부 리더였는데 네가 임마. 이 말새끼야. 내 발밑으로 들어와가지고 진짜 이뻐요 보니 푸른 물에 노젓는데 살공 짜짜짜짜 뽕뽕뽕. 행사가 존나 안 잡혀갖고 행사 프로필을 존나 돌리고 있거든? 저 싸요. 진짜요? 불러주세요. 형 얼마인데 이거 불러? 나? 5천? 5천이야? 나 3천이면 부르지. 안 불러야겠다. 아니 얘들아. 나쁜 세상이 그 와이프 분이랑 어떻게 만난 스토리를. 내가 YMC 있을 때 내가 가는 샵이 있었는데 그 샵에 웨딩 실장이었어. 그러면 미모가 상당하시겠네. 그냥 내 눈에는 너무 네, 아름다워. 그래서 내가 명함을 갖고 와서 연락을 했는데 우리 동네 사람인 거야. 구애를 했지. 한 달 동안 두 달이나. 아, 형이요? 어? 아, 그 정도로 입문. 존나 쫓아다녔지. 아, 그냥 뭔가 되게 네. 좋아갖고 네. 존나 쫓아다녔어. 그나마 빨리 결혼한 편이잖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런데 네. 당시에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 네. 그래가지고 32살 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육천, 사구천 나이. 네. 아니야. 나 사고 안 쳤다. 나는 네. 진짜 정확하게 네. 사랑 결혼하고 1년 있다가 애기 낳았다. 사랑이래. 나도 사랑하고 싶다. 제 주변에 그 사랑으로 결혼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이런 스토리 좀 되게 나는 되게 좋아. 감동적이고 나도 내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살면서 그 불 같은 사랑을 네. 했던 기억이 있지. 야, 부럽다. 원래 심지어 결혼 얘기도 한 15일 만에. 아, 되게 빨리 지내. 하자고 했어. 빨리 지내. 야, 그럼 결혼하자. 어? 그때 당시 와이프 나이가 25살이었어. 그럼 내 와이프가 몇 살이지? 너 아냐? 나 모르지. 니네 앞에 있는데 내 앞이냐. 너 왜 와이프 나이를 몰라? 저요? 아니 저 나는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 스토리를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네. 왜? 너는 왜 사랑해서 결혼 안 했어? 아 저요? 또 나 사랑해서 결혼을 했나? 결혼했다. 눈물 샤워 그 시즌이었어. 아니야. 당시가 뜨레오 끝나였고 내가 원래 알았어. 원래 아~ 이렇게 약간 힐끗힐끗 봤었는데 용기를 내서 명함을 받고 그 번호로 연락을 한 거야. 역시 야 남자는 직진이야. 아 난 나 진짜 멋있다. 나 멋있다 이런. 진짜 멋없는 진짜. 너를 좋다고 한 사람 있어? 나 있었지. 그래? 많았지. 나는 와이프 좋아하니까. 그래. 이렇게 마무리하자. 그러니까 형은 일을 하고 싶다. 아니 그러니까 뭐, 음악을 하고 싶은 거지. 야 밥 먹어야지. 야 이거 밥 더 먹어야지. 네. 아니 야 밥 남기면 어떻게 빨리 먹어. 야, 빨리 안 씻어 이런 거 얘기하다가. 네. 아 나는 시발 리얼 MC. 아 그거 안 돼. 나의 플로우 존나 좋고. 되게 그냥 그 억지잖아. 존나. 여기 그러니까 마른 오징어에서 물 짜내듯이 존나 짜는 거야. 거짓말이네. 어? 형 페이기야. 거짓말로 씨 랩을 하고 있던 거네. 맞아. 나 페이기야. 내가 스나이퍼 디스하는 거 빼고 다 페이기야. 아 진짜. 나는 진짜지. 진토백이지. 나는 거짓말 안 해야겠다. 나는 존나 소백이나 맛있지. 너가 만들었어? 네, 얘가 만들었어요. 제가 왜 만들었냐면 유부남이 씨발 존나 할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찍는다고 핑계를 대가지고 집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만든 건데. 존나 소갈머리 존나. 그러니까 이런 얄팍한. 그냥 술 먹으면 욕 먹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도 나왔나? 예, 네, 그렇죠. 좋은 스케줄. 아니 근데 그때 우리가 한 2주 전부터 얘기했잖아. 형, 애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랬는데 오늘 내가 또 어제 얘기했어. 나 형이 안 올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도 안 올 줄 알았어. 내가? 네. 진짜로? 형 전날까지만 해도 아침에 전화해도 이해해줘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네. 아 그러니까 나는 진짜로 나 농담 안 하고 진짜로 온 생각이 저 100%인데 네. 이제 애 때문에 애기가 이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거나 와이프가 우리 변수가 많잖아. 와이프가 이제 아프다거나 그런 변수들이 많아. 근데 아직 안 아프신 거죠? 안 아파. 건강해. 우리 와이프 아 다행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아 다행이다. 아 안 아프다. 야, 진짜 야 내가 야 너네 야 약속을 했는데 깔 것 같이 계속 얘기해가지고 아, 아니 아까 왜냐면 이런 식으로 내가 깐 게 많은데 너무 미안해. 왜냐면 난 진짜로 가고 싶은데 깐 게 너무 많아서 미리 양해를 구한 거야. 아 씨발 이거 비꼬지 말라고 개치기 야 조롱하지 말라고.